장수 사과 농약 사과 고독성 농약 사과 오리지널 농약 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 장수 사과 농약 사과 고독성 농약 사과 자연이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안녕하세요, 갑골의 덕천입니다. 와, 제가 오늘 일을 갔다 왔는데요.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와, 골통 입구에 말벌이. 와, 정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건 올라와서 현재가 6시 3분이니까 제가 5시에 올라왔거든요. 5시가 조금 넘어서 올라왔는데 1시간 동안 말벌만 잡았습니다. 와, 이제 조금 좀 한가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와, 이 진짜 취미하시는 분들 벌을 어떻게 키우는지 도저히, 아니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이게 흑말벌이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흑말벌이 있기 전에는 취미도 가능했을 텐데, 아 진짜 똥 먹어. 근데 흑말벌이 번성을 하고 난 뒤부터는, 오, 이게 취미 만만치 않겠는데?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말벌, 아, 잡고 돌아서면 또 와서 또 먹어. 잡고 돌아서면 또 와서 또 먹어. 이놈의 새끼들은 지금 말벌 잡느라고 정신없는데 온 사방에서 밥 달라고 난리. 고양이들이 밥 달라고 난립니다. 무섭다 무서워. 아유, 얘네들 먹는 사료 장난. 그래서 오늘은 인천 이도승 목사님이신가요? 목사님께서 그 어떤 균주를 만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균주가 흑말벌이 잘 들어오더라. 그래서 지금 그걸 보내주셔서 제가 오늘은 지금 말벌 포획기 전부 다 집어넣어봤습니다. 말벌 포획기에, 무슨 균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벌 포획기에다 그 균주를 지금 다 집어넣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보면 알겠죠. 내일 보면 얘네들이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자, 내일 들어오는 거 보면 알고. 지금 여기에서는 요 놈들이 외부에서, 말벌이 외부에서 지금 잡아가고 있어요, 계속.
얘네들은 어차피 이제 도봉이기 때문에 곧 죽습니다. 이게 벌통 입구에서만 안 잡아가면 상관이 없는데 벌통 입구에서 계속해서 잡아가니까 여기 또 잡았죠. 이렇게 딱 밖에서 기다리다가 들어가는 놈들을 채갖고 갑니다. 지금 흑말벌이. 그러면서 따라 어제 제가 전부 불살라 버렸죠. 안에 있는 흑말벌. 지금 보면 이게 다 흑말벌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흑말벌이 지금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잘 들어오긴 들어오죠. 근데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이거 다 어제는 불살라졌고 다 없어졌었는데 지금 흑말벌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 얘기는 흑말벌이 들어오긴 들어온다. 이제 벌을 따라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래서 저거는 지금 저녁에 불을 켜놓고 들어온 게 아니라 낮에 들어온 것 같으니까 낮에 들어와서 들어간 것 같아요. 아 이게 아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너무 많습니다. 말벌 어느 정도가 아니라 좀 너무 많고 일단 뭐 벌통 흑말벌은 벌통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제 벌통이 빈 벌통 같은 경우는 속으로 들어가는데 벌이 있는 상태는 얘네들이 지네들이 죽기 때문에 벌통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장수말벌 같은 경우는 치고 들어가죠. 벌통 안에까지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장수말벌한테 걸리면 작살인데 흑말벌은 벌통 안에까지는 벌이 있는 한 잘 치고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또렷한 흑말벌이 좋아하는 또렷한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뭐 그런다고 아예 안 들어오는 건 아닌데 거짓말 안 들어왔다라고 생각해야 될 정도니까 아까는 몇 마리 보이더니 안 보이네. 진짜 흑말벌이 좋아하는 거 찾아내면 대박일 것 같아요. 그래서 흑말벌 유인제 갖고 팔면은 정말 돈 벌 것 같습니다. 일단 인천에 계시는 이도성 목사님께서 어떤 균주라고 그래요. 어떤 균주라고 하는데 이 균주를 배양을 해서 넣어놨더니 흑말벌이 잘 들어오더라. 그래서 제가 일단 소량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오늘 말벌 포획기에 넣었으니까요. 만약에 이게 잘 들어온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목사님의 연락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구매하셔서 사용할 수 있게끔. 예, 아직은 모르니까요. 오늘 넣었으니까 내일 한 2-3일 정도? 2-3일 정도만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진짜 걱정입니다. 아씨 누가 벌 다 사갔으면 좋겠다. 전통을 다 사갔으면 좋겠다. 전통을 다 사가면 딱이죠. 지금 전통을 다 사가면 진짜 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좋아질 것 같아. 아 진짜 요 흑말벌을 끌어들일 방법이 벌로 유인한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대략 30마리 이상은 들어왔어요. 30마리 이상은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 아마 꿀벌을 따라서 들어왔을 겁니다. 꿀벌을 따라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어제는 제가 여기에 있던 말벌을 싸그리 꼬실러 버렸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게 전부 다 새로 들어온 흑말벌이에요.
전부 다 새로 들어오는 홍말벌이고 약 30마리가 좀 넘습니다. 네, 얀네들이 원하는 건 꿀벌인데 꿀벌로만 유인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얘네들이 뭔가 특이하게 좋아하는 게 있는 건지. 자, 장수말벌 같은 경우는 좀 쉽거든요. 장수말벌 같은 경우는 그냥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단순하게 단백질만 고기라고 그래야 되죠? 단백질만 집어넣어도 설탕물만 집어넣어도 장수말벌은 잘 들어와요. 근데 흑말벌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진짜 잘 안 들어옵니다. 유일하게 그나마 좀 들어온 게 꿀벌을 이용한 거. 그 다음에 딱 한번 설탕물을 이용해서 다량이 한꺼번에 한번 들어온 적은 있어요. 그 외에는 흑말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먹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더 해봐야죠 해서 잘 되면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누군가 이걸 찾은 사람이 있다면 뭐 상업 목적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상업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서 유인제 만들어서 판매를 해도 그런 분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흑말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유인제를 개발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기꺼이 선전을 해드리겠습니다. 야간에 보면 이런 놈이 나올 때가 좀 불안합니다. 얘는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냉피해가 있어서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게 가시흥해가 들었을 때 이런 현상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경우는 좀 불안하죠. 요런 통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확인해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요런 놈이 지금 나왔죠. 요런 경우는 냉피야 아니면 가시흥해가 대부분입니다. 요런 거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 단상이고. 야도 단상이고, 금방꽃도 단상이고. 이게 오히려 벌들이 조용한 밤에 보면 많은 정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도 있지만, 저녁 때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벌을 멀리 갖다 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향수를 밤만 되면 틀어놓기 때문에 사향수를 틀어놔 버리면 얘네들이 사향수를 쟁이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를 합니다. 그럴 때 저렇게 상태가 안 좋은 놈들을 꺼낸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이건 뭐냐? 화분도 아니고 속고도 아니고 아닌가 보다. 얘네들은 들어오는 사향수를 지네들이 먹고 남으면 쟁여야 됩니다. 쟁여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꺼낸다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이 미완성인 벌들, 상태가 좋지 않은 벌들. 요 통도 그러죠? 요 통도 지금 보면 요 통도 이와 같은 현상을 보이잖아요. 언뜻 보면 미숙아 같기도 하지만 이게 가시흥해가 들었을 때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숙아일 수도 있어요. 또 냉피해를 입어서 미숙아인 상태에서 문제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요런 경우에 가시흥해일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지금 한 마리 꺼내놨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 제가 5시에 퇴근해서 잠깐 사향수 데펴서 주고 그리고
지금 올라와서 또 사향수를 또 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남아있는 사향수를 최대치로 저장을 하려고 해요. 이제 요런 것도 미숙하죠? 나도 미숙합니다. 이게 오히려 야간에 소문 한번 정밀내금 해도요, 웬만큼 벌 상태는 알 수 있어요. 현재 벌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는 어떠한 병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진드기나 응애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상태를 알 수 있다. 뭐 그런다고 좀 뭐 크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가능하다. 뚜껑을 열어보지 않고 내금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야간 내금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제 봉장에는 새통이 약간 의심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